전 오늘도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체력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체력을 계속해서 땡겨 쓰고 계시죠. 네. 대출 안 되는 게 없나 봐요. 네, 그리고 대출되면 이자가 많이 안 붙는 것도 없죠. 네. 그렇죠. 체력을 이렇게 땡겨 쓰면은 네, 이게 정말 참 그런 것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체력을 이렇게 땡겨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만기일도 멀리 있고 거치 기간도 길고 이러니까 땡기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요새는 체력 며칠 땡겨 쓰면은 그 이후에 며칠 완전 죽잖아요. 네. 힘들어요. 바로 사체 땡겨 쓰는 느낌이죠. 거의 지금 체력이. 제가 요즘에 아침에 한 7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쯤 돼요. 이거를 이제 거의 매일 하고 굉장히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네요. 열심히 살고 있죠. 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네. 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드링크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걸 이제 마신단 말이에요. 하루에 커피 얼마 드세요? 저한 두세 잔? 저한네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두잔 마시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가 중간에 끼거든요. 자꾸 대출해서 쓰는 느낌이어서 커피 네 잔에 에너지 드링크 하나면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하죠. 네. 계속 달고 있어요, 커피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안 좋죠. 거의 무슨 약간 그 핸드폰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전기를 아예 연결해놓고 쓰고 있는 느낌인데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일상을 살고 네. 계시는군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그렇습니다. 갚겠죠. 예. 무섭게 눈을 희번덕거려서 그런 얘기하죠. 언젠가 갚겠죠. 네, 뭐 땡겨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뭐 그래도 잠도 푹 주무시고 뭔가 항상 뭔가 이 릴렉스와 풀충, 완충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맞아요. 배터리 막 5%대에서 꽂아놓고 살지 마시고 맞아요. 푹 쉬고 하루는 그냥 완전히 내 몸의 그런 정상을 위해서 좀 시간 투자하시면서 그래야 우리가 오래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에너지 드링크 좀 줄이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몬스터 먹고 지금 이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는 방금 오디맛 우유를 먹었는데요. 네, 그렇죠. 명품 별로 맛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셰프님은 굉장히 꾸준히 실론티 아니면은 대자와 그렇죠. 이렇게 차 드시고 종류. 계시고요. 네, 네, 차 그리고 우리 종류. 건우는 보통 허쉬 초콜릿 드링크 애기 입맛. 맛별로 먹다가 요새는 바나나 우유로 약간 갈아타서 계속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어요. 나. 그렇습니다. 왠지 그 바나나 케이크랑 네. 계란과자 줘야 될것 같은 노란 노란 음식들이죠. 네. 음식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우리 촬영팀 어탐 촬영팀의 또 식음료 선호도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죠. 알아봤고요. 취향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쿠엔카이 클래식 기타 ONCE 모델 같이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듯이 픽업 장치가 붙어 있는데 이 픽업이 원래는 기존에 있는 쿠엔카 정규 라인에는 앰프가 달려도 피쉬맨 앰프밖에 맞아요. 달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좀더잘 어울린다는 수입 업체의 판단에 의해 그렇죠. 네. 달려있지 않은 날래식을 수입을 해서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픽업을 박아 넣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하이엔드 날쿠스틱 할때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거 그렇죠. 그냥 갖다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픽업, LR백스, 앤썸 이렇게 맞아요. 장착해서 뭐 공임이나 이런 것도 좀 줄여갖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쿠엔카에서도 그런 시도를 지금 하신 건데요. 이게 과연 앰프에서 어떤 톤을 낼지가 오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엔카의 ONC 모델은 60 86,0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픽업 값이랑 이렇게 하면은 857,500원에 뭐요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 할인 적용해서 686,000원으로 셋업이 되어 있네요. 네, LR백스 클래식 픽업인 엘러먼트 액티브 VTC-N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원산지는 스페인, 그리고 전장은 100cm, 두께는 97mm, 구프레 뒷둘레가 82mm, 클래식 바디 커드웨이의 탑에 솔리드 레드 시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약간 무광으로 우리 뭐그 테일러의 베이비 맞아요. 모델이나 아니면 콜트의 얼스 미니 모델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뭐 아주 담백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사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판에는 인디안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예쁜 하얀색 캔디 캔디 같은 같은. 패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이거 무게가 정말 가볍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사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혀 완전히 모르겠어요. 0점을 잃었어요. 그냥 찍기. 누가 더잘 찍는지. 4050. 더 가볍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와, 아깝다!
그렇군요. 아깝다. 아깝다. 네. 아까 4-2요. 네, 1.42. 진짜 가볍네. 역대급 가벼움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가벼워요. 아니 지금 픽업 달린 거 맞아요? 네, 달렸어요. 픽업 안 달리면 도대체 얼마란 소리야? 진짜 가볍네. 정말 가볍네. 1.42. 거의 뭐 역 가장 가벼운 기타 중에 하나네요. 네.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다르죠. 네. 좋은데요? 네, 따뜻합니다. 아니 가성비도 좋아요. 쿠엔카도 진짜. 네. 네. 그 쿠엔카가 생각보다 이제 지금 자주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뭐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클래시컬 클래식 쪽에 있어서는 뭐 오히려 야마하도 없는 부분에 지금 위치 선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야마는 원래 그 밑에 쪽에 뭐 NCX나 NTX 아니면 아, 완전 저가 클래식 막 이런데. 딱 그 우리가 얘기했던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그 중가. 맞아요. 중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쿠엔카인데 지금 뭐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오 이거 오! 아 굳이 이걸 달는 이유가 있구나. 오 좋다. 오 되게 좋아요. 야, 이 VTCN이 이게 클래식이 굉장히 좋죠. 힘이 안 딸려요. 네. 그죠? 네. 좋네요. 우리 NTX가 이제 뭐900 같은 경우에 우리 할인 적용된 가격이 899,000원 지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700 모델이 그거보다 좀 한 10만 원 정도 더 싸고 뭐 그런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ONC 모델이 가격대로 보면 700보다도 더 저렴한 모델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정도 톤이 앰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경쟁력이 엄청난 모델이에요. 근데 이 픽업 선택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셨네요. 여기에 만약에 피시맨 달렸으면 어땠을까? 전 사실 이것보다 좀 못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못했겠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쿠엔카 뭐 픽업 달린 모델들도 했었지만 픽업 네. 그 사운드를 했을 때 야 뭐 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잘 전달된다 정도의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좋네요. 그냥 날로 친 소리보다 픽업을 연결했을 때 감동이 훨씬 더 크게 오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 기타 자체가 이제 클래시컬 클래식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개량된 클래식에서 흔히 들려오는 그 고무줄 띠용띠용 하는 소리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맞아요. 공간감과 힘이 실린 앰프 사운드가 딱 나오니까 이거는 애초에 정통성 있는 클래식 사운드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맞아요. 되면서 공연용 활용도도 아주 높고요. 세팅을 너무 잘하셨네요. 좋네요. BTCN,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For My Baby. 네, For My Baby 듣고 오겠습니다. 뿅. 포마베베 잘 듣고 왔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곡이요? 네. 다 좋네요. 네. 네, 곡 감사합니다. 좋고, 네, 손 좋고, 네, 네. 기타 좋고.
이게 지금 방금 들으신 사운드가 뭐 마이킹이랑 앰프 사운드를 잘 믹스를 한 그런 사운드잖아요. 근데 출력도 아주 좋고요. 네, 네,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 정말 가성비가 뭐 역대급 가성비의 네, 앰프 클래식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사실 다음 시간이 되면 조금 또 안타까운 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248만 원이에요. 20% 할인이 적용된 게. 엄청 네, 비싸네요. 기본적 건속가가 310까지 올라가는데 뭐 히스콕 사드 케이스 뭐 20만 원대 포함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싼 기타에 그러니까 70R AC 모델이란 말이죠. 70R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AC 완전 최상급의 쿠엔카 기타에다가 LR백스 엘러먼트 액티브 VTCN을 다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VTCN인데 그렇죠. 여기도 VTCN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테일러에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TAYLOR에서 ES2가 114에 붙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114가 정말 가성비로 날개를 달아버렸죠. 미쳐날뛰기 네.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814, 914에 아직도 ES2가 네, 그렇죠. 붙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이 위의 모델들을 위한 ES3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114까지 달 거면은 한3 정도까지, 3이나 4 정도에서 끊고 그 위로 5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픽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ONC가 이 정도의 밸런스라면은 물론 좋겠지만 다소 아쉬운 느낌이 생기지는 않을까?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봐야 할 네, 것 같죠.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가격 차이가 좀나는 게 아니고 이건 310만 원이랑 68만 6천 원이 아 그래 뭐 저기 실판매가로 비교하면 248만 원이랑 68만 6천 원이 같은 픽업을 쓴다는 게 사실 유저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거 사시는 분들은 몰라도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죠. 네. 네, 다음 시간에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길도루킴님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무게 요새 최근 거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무게 대장 결과 이누님은 짧았던 흥행기 이후에 다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았던 흥행기가 그때 그거예요. 덕분에 잘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덕분에라니. 제가 베이스 저기 배탐할 때 승채 씨한테 미친 듯이 지고 있거든요. 네, 승채님은 15전이라지만 승률이 무려 73%. 제가 다진 거예요, 다진 거. 네, 처음 무게대전에 참여하신 야마 아티스트 손예원님의 성적은 2전 1승 1패 50%의 승률입니다. 신입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성적입니다. 이랬고요. 지금 병호 선생님이 55.7%, 제가 37.3%, 개판이요. 네, 명음 씨가 아, 나 47.6%, 떨어졌네, 많이. 네, 교형 씨가 53.3%, 승채 씨가 73.3%로 지금 뭐 올해 승채 씨가 연말에 무게대전으로 선물을 받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너 진짜 때문이야. 열심히 해보고 저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좋은 걸 받을 줄 아니, 몰랐습니다. 어탐아가지고 다 이기고 거기 가서 다 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왜 요새 진짜 왜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 보면은. 여기서 또좀 져요. 알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길도님 오랜만에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픽업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입차에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뭐 쿠엔카 자체로도 기타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픽업 선택이 날개를 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기타 엄청 뭐 퀄리티 괜찮고 가성비도 좋은 기타였지만 정말 되게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이거 오히려 쿠엔카에서 지금 이 콜라보를 참고해서 그니까. 뭔가 뭐 진짜 협업을 하시든지 제휴를 하시든지 뭐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은 약사에게 클래식 기타는 VTCN에게 아하!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상당히 가벼워요. 네. 4-2였나요? 1-4-2? 142. 네, 점수 몇 대면? 네. 그렇죠. 잘 뭐, 나오죠. 정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아, 픽업이 정말 날개를 날개를 달아줬어요. 달았어요. 네, 아주 훌륭한 가성비. 네, 이 정도의 활용도에, 이 정도의 사운드에 68만 6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아, 땡큐죠. 네, 정말 땡큐인 기타. ONC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땡큐일지. 그렇죠. 이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네요. 네, 쿠엔카의 하이엔드 기타 70RACE 모델. 권속가 310만 원. 할인가 248만 원. 하지만 픽업은 그대로 LR백스의 엘러먼트 액티브 VTCN. 이 VTCN의 그 뭐랄까
기타를 케어할 수 있는 포텐이 음흠.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네, 이 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70RAC VTC N 버전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